예, 자, 이번 시간에는 예, 14번이죠. 14번 문제, 294쪽. 보세요. 소매 제곱법. 우리가 소매 제곱법 하는 게 뭐죠? 맥가 환원법입니다. 소매 제곱, 소매가, 가를 갖다 생략했거든. 소매가. 맥가 제곱법, 맥가를 제곱, 기말의 맥가를 재고로 환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걸 우리가 맥가 환원법이라 하죠. 소매 제곱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매출과 얼마고 원가와 맥가 나왔잖아요. 기초 매입 매출 빼고 나면은 기말 그죠? 매점 1800, 6400, 2000, 8000, 6000, 4000.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뭐, 잘못됐네. 아, 이게. 그렇죠. 아, 나 이거 4000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더하고 빼는 게 이거 나왔잖아. 알겠죠? 그래도 여 말하면은, 그죠? 이걸 모르니까, 팔 때요, 원가를 알 수는 이거 모른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건 알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렇게 환원한다, 이 말이죠. 그 맥가를 원가로 뭐 한다? 환원한다, 야. 환원하는 법.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죠? 이건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유통업종. 유통업종. 말하면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뭐, 소매점 있잖아. 그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뭐, 주로 저 마트 많죠. 마트. 뭐, 식재료 마트라든가, 이 마트 같은데. 유통업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갖다 우리가 환원하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로 그랬잖아. 기초 매입. 요거 대 요거. 요 비율이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대요 비율이 같다 이겁니다. 여기 만 원이죠. 여기 얼마죠? 8200원이잖아. 그러면 만 원과 8200원, 82%죠. 요거 82%. 요것도 82%. 그럼 82% 얼마죠? 482, 300, 3280. 이거 얼마? 4920. 그죠? 요거는 기말제고, 요거는 매출원가. 알겠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인 밑에 이제 인상, 인하 있으면은, 그죠? 인상은 더하고 인하는 빼면 되죠, 그죠? 알겠죠? 요 정도, 우리 시험 요 정도 나왔어요. 이것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두번 나왔습니다. 뭐 묻습니까? 몇 천원 물었네, 그죠? 정답. 4,920원,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정답 체킹이 잘못됐네요, 그죠? 2번입니다. 예. 4,920원, 예. 그 답은 4,920원인데, 그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해서는 정확합니다. 그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좀 눈앞에 잘못된 것 같네요. 15번. 창고에 보관 중인 실사가 만원 있더라. 기말 제고가 얼마고 묻네, 그죠? 창고에 보관 중인 게만원 있, 만원 있었는데.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담보로 원가 천회상을 제공하였으며, 동금액은 상위 재고 실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탁자에 인도한 이타상품의 원가는 2,000원인데, 70%만 소비자에 판매되었다. 2,000 중에서 70%만 판매되었습니다. 30% 남아있잖아. 그죠? 600원 남아있다, 이 말이죠. 미국에게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인 상품이 있다. 도착 조건을 판매하여
운수증이 있다는 건 도착 안 됐으니까 내 거죠, 그죠? 3천 원 내 거다. 그럼 내 조선 얼마에 될까요? 14,600원 되겠네, 그죠? 4번 답, 예. 16번. 재고자산화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옳은 거. 예. 1번. 선입, 선출법을 적용할 때 물가가 상승한다면, 계속 기록에 기말재고자산이 시세보다 기말재고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야, 이제 우리 상식을 생각하세요. 자.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기록법이라는 거는 장부상에 계속 기록하잖아, 그죠? 장부상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지금액이잖아. 그러면은 장부하고 실지는 같은 게 정확하잖아, 그죠? 갖거나 얻은 게 적을까요? 그죠? 실지가 적겠지. 장부가 적을 리는 없잖아, 그죠? 이 실지가 크다면 이건 뭐 잘못된 거잖아, 그죠? 장부 실지가 항상 작아지죠. 왜? 간모가 있으니까, 간모, 간모. 그래서 여기 항상 작아진다, 아셔야 돼요. 장부가 작다 했으면 틀린데,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이거는 맞네, 그죠? 거다. 2번 정답. 알겠죠? 예. 매입원이 뭐 운반비를 아니죠. 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그죠? 컴퓨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비품이죠. 부동산 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재고자산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맞죠, 그죠? 재고자산 맞네. 예. 맞는 거 그랬으니까 옳은 거 그랬네, 그죠? 이 답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2번, 5번, 1번, 2번,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맞습니까? 다시 볼게요. 2번, 선입에 적용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계속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실사법의 행위보다 크다 그랬네. 계속 기말, 기말, 장부가 실사법보다 크다. 맞네, 그죠? 2번 맞고. 아이고, 그럼 16번 답이 두 개 나오는데? 5번도 정답이네, 그죠? 체킹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세요. 부동산 매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팔기 위한 건물, 판매를 목적으로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거 전부 다 상품이잖아. 그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죠? 5번 맞습니다. 예. 그럼 틀린 답은 지금 2번과 5번. 아, 옳은 거 2번과 5번입니다. 그죠? 5번. 1번과 2번에서 뭐 상세 계획의 기말적 자산 금액이 실현보다 크다. 맞네. 그죠? 2번도 옳고. 2번 이건 저는 답이 두 개 나오고 있어. 복수입니다. 16번은 답이 두 개다. 알겠죠? 2번과 5번. 둘 다 정답이다. 조금 약간 미서 있는 거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이동 평균을 적용할 경우에 기말 재고에 물어봤네. 이동 평균을 기말 재고다. 자, 200개. 단가가 30원. 이런 틀린 걸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좀 누락하거나 약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 숫자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 이 굉장히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데 여러 가지를 거칩니다만 줄인다고 최대한 줄이는데 보면 또 약간의 그 이런 게 좀 발생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다 보니까 굉장히 그 힘들어요. 책을 하나 만들기가 힘듭니다. 예. 해설을 해놨는데 그 해설에 보면은 2,000원인데 2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정 보면서 미처 발견 못 할 수도 있거든요. 2,000원인데 2만 원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뗄 수도 있고 다 하나 더 얹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간혹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 매출. 그래서 회계학 책은
한번 하고 나서 강의를 갖다 한 5년 정도 하고 나야 거의 교정이 거의 완벽하게 돼요. 한 5년 정도 계속, 왜냐면, 근데 계속 매년 말하면 이걸 갖다 새로 자꾸 이제, 문제를 새로 또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어쩌죠. 오류가 생길 수 있죠. 매출 100개입니다. 변명입니다만, 그렇다고 하고 이해하세요. 100개 남죠, 그죠? 30원짜리, 3,000원입니다. 매입돼야죠. 100개, 그죠? 36원이네, 그죠? 36표. 이거 평균법이니까 200개. 6,600. 단가 얼마죠? 33원. 그죠? 매출 120개 빼야죠. 80개 남고. 얼마짜리? 33원짜리. 얼마? 2,640. 그죠? 예, 끝났죠. 지금 뭐 묻습니까? 기말 제고 물었네. 이거 답이잖아. 그죠? 3번 답. 예. 다음. 18번 문제. 매출이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예, 한번 보세요. 시송품 매가 5만원입니다. 매입에서 표시를 받지 못했다, 그랬네. 그러면 내 거잖아, 그죠? 아, 이건 판매 안 된 거죠. 지금 묻는 말 잘 보셔야 돼요. 팔았는 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두 번째. 위탁함에 의해 적송된 상품이 10만원씩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건 3만원이다. 그럼 3만원씩 판매된 거죠? 지금 기말 재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판매된 건 묻고 있으니까. 장기 하루 판매 상품은 9만 원이고, 현재 가치는 8만 원이다. 50% 현금 받았다 그랬죠. 자, 할부 판매는 판매로 간주해버리잖아. 아, 판매된 거죠. 얼마치가. 그렇죠. 현재 가치로 봐야죠. 얼마? 그럼 11만 원. 그죠? 네. 자, 이번엔, 19번. 매출이 얼마고, 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얼마고 묻습니다. 총 매출액은 3,500원이다, 그죠? 그런데, 그게 뭐, 매출 할인 보이네? 이거 얼마? 3,300원. 매입은 2,300원이고, 매입 환출이 있죠? 빼야 되겠네, 그죠? 얼마? 1950. 기초가 얼마? 560. 기말이 얼마? 510. 아유, 그냥 뭐, 문제 쉽네, 그죠? 얼마죠? 350, 560, 150. 1300 나옵니까? 예, 맞네, 그죠? 다음, 20번. 1년도 초에 설립된 회사 상품이 있는데, 항목별 저가로 평가하고 있다. 매출원가 2만, 25만이라면 매입액 얼마고 묻고 있네. 자, 이 문제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자, 문제를 보니까, 그죠? 예. 매출원가 25만이라면, 25만. 2만일 때, 매입이 이거 얼마고 묻네. 매입에. 매출원가가 25만일 때, 매입액 얼마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지금 기초는 뭐죠?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게 잘 나와 있네, 그죠? 이게. A, B, C. 이 나왔다? 이거 뭐죠? 원가와 시가. 지도가 신고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원가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냥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20개 100원.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만은 2,000원. 40개 150원, 6,000원이죠? 30개 100원, 1,300원이죠? 나오죠. 시가 해볼까요? 시가라는 거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럼 얼마? 105원이잖아. 120원, 15 빼니까, 그죠? 20개 100원 하면 얼마죠? 2,100. B는 140원짜리네. 몇 개? 40개. 얼마? 5,600원. C는 100원이잖아. 30개는 3,000원. 이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항목별 적합법입니다. 항목별, 요 항목별로 적합법.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1600원 나왔네. 그럼 이게 제로니까 이거 얼마? 26만 600. 이 정답이죠, 그죠? 정답. 그럼 여기서 우리 만약에 평가 손실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거는 2,000원에 사왔는데 2,0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무시한다 그랬죠?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그죠? 6,000원짜리 예를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00원. 마이너스 600원. 손실 얼마? 1,000원 생겼네. 알겠죠? 그죠? 요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편법을 쓴다면 보세요. 20개 해서 100원짜리가 105원 됐잖아. 5원 올랐죠. 무시. 40개가 150원짜리 얼마? 150원짜리 140원 됐죠. 10원 내렸네. 이렇게. 발해도 되죠. 그죠?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 하셔도 되고. 아무튼, 뭐, 이거 답,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다음, 21번 문제.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거 미리 안 풀어보고 오신 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건물 이제 들어갔는데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풀어보시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죠? 기본서 부분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거 하면 핵심이 뭡니까? 감가상각. 그죠?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한번 풀어보셔야죠. 예, 그래,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전체 많으면 한 30문제 중에서 내가 10개를 풀 수 있다. 또는 뭐 20개를 풀 수 있다. 풀어보시고 나서 답을 체크해보시고. 예? 저 잘 안 되는 문제도 저 가지고 풀어보고.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고, 그거는 이제 제 탓 하시면 안 되고, 내 탓이어야죠, 내 탓.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입문서부터 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아직까지. 7월 초에 시험이 있으니까, 아직 6월 말까지 시험 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쭉 꾸준하게 이제 따라 오셨던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아, 시험이 이래 나오는구나. 왜?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 왔던 대로 시험이 나오잖아, 그죠? 그대로 뒤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 계속 반복해서 학습에 오셨던 분들은 문제 풀어보니까 뭐 쉬운 문제도 있고, 뭐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죠? 예, 충분히 풀 수 있죠. 자신감 생기죠, 그죠? 자신감이 중요하죠. 이 자신감을 갖다가 꾸준하게 계속 시험 때까지, 예, 밀고 나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시고, 꼭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제 이 주택관리자 협회에서, 예, 자꾸 이제 우리, 영역을 좀 확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주택관리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취업의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처음 시작, 이제 이번에 합격, 이제 만약에 이번에, 25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하면 어떤 뭐 협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든, 누구한테 물어보시든 간에, 관리, 위탁 관리 회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우리 관리가 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관리가 제일 많이 천 단지 이상 아마 할 겁니다. 뭐 우리 관리도 있고 율산도 있고 뭐 세화도 있고 뭐 서일도 있고 무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 회사들이 한 10대 해도 많죠, 그죠? 아무튼 이런 관리회사에서, 그 이제, 올해잖아, 22년도. 22년도 합격생. 합격생만 별도로 모집합니다.
그니 작년에 합격하신 분은 이게 자격이 안 되고 올해 합격하신 분만 모집합니다. 신규로. 인원은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 때는 뭐 50명 뽑기도 하고 30명 뽑기도 하는데 여기 따로 해요. 좀 자르도록. 알겠죠? 예, 하는데 요 정보를 갖다가 합격하시고 나면 꼭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협회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우리 갈 회사 이거 물어보셔도 되고 해서 이 가장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금년에 합격하신 분들만 여기에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조건 하에 가서 이제 면접 보고 응? 예. 그럼 만약에 합격하면은 그 이제 실무 수습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자리에 예, 배치를 해 드립니다.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 기회를 놓쳤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협회에 일단 가입하시면 협회에 들어가면은 모집 좀 나옵니다. 모집 요강 나오고 하니까 그게 또 응시를 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는 또 사람 통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보통 보면은 뭐 다들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다 보면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기간에 이제 좀 빨리 들어가고 좀 늦게 들어가는 그 차이만 있지 늦어도 뭐 2년 안에 다 취업하시더라고 보면은 빠른 분들은 뭐 한 달 만에도 취업하시고 뭐 다 취업 다 하시니까 일단 취업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취업하고 나면은 그 단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회사에서 다른 단지하고 이렇게 소장에서 교체해 줍니다. 이런 단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건물할 수 있죠. 그 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알겠죠. 첫 기회니까. 예.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문제죠. 그죠? 21번 문제 보세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원이다. 7월 15일 매입분에 대한 단위당 매입단가 얼마고 이 단가 묻는 겁니다. 그죠? 단위당 매입원 가능한 단가. 문제를 약간 변형시키긴 한 거죠. 그죠? 감모와 평가 손실은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총평균법이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요 문제는 우리가 바로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100개. 그 단가는 100원이다. 이거는 만원이겠네요. 그죠? 매입 200개. 이 단가는 없고, 매출 200개. 이 단가는 150원이지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소 이거 뺀 거잖아. 그죠? 이게 기말이겠죠. 그 기말은 물론 이제 100개겠네요. 그죠? 100개. 동요.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은 빼버립시다. 100개. 보세요. 자, 자료, 이 자료 주어졌잖아요. 이게. 자, 우리는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이 중에 이제 총매입과 총매출. 요거 뺀 게 뭐죠? 기말이잖아. 그래? 그 총매입은 지금 300개네? 총 매출은 200개네? 기말은 100개네? 이건 알겠죠, 그죠? 예. 자, 이래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 금액만 안다면, 요게, 요리 되잖아, 그죠? 요기요, 그죠? 그럼 요 단가고. 뭐 이러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힌트 하나 있죠? 그거 보니까. 총평균법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원이라 그랬죠.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 24,000원, 어느 24,000원 말이죠? 요거는 기말 재고잖아. 여기에자, 요. 여기 매출이잖아. 여기 24,000원이란 말이죠. 그죠? 알겠죠? 그럼 벌써 눈치 딱 쳤죠, 그죠? 요거, 요거 120원이네. 이거 나와야 돼. 이건 120원이네. 이것도 120원이겠네. 끝났다. 그죠? 얼마? 46,000. 그럼, 당연히, 요걸 두 개 된 게 요거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26,000 되겠고. 여기 26,000이면 요거 얼마? 130원이겠네. 요거 묻잖아, 요거 지금. 묻는 게.
문제를 땡기면 좀 돌려놨죠, 그죠? 변식이 났지만은, 그 우리 기본이, 원래 1이 1로 와야 될 것 같다. 그걸 올려갔습니다. 여기 뭐든 매출원가다. 여기 기말제품. 기말제품은 12,000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원리만 알면은, 약간 응용된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역으로 해서 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학습하다 보면은, 자기는 익숙, 자꾸 이제 습득하게 되죠, 스스로. 알겠죠?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아, 이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 매출원가다 하는 거 아시잖아. 요건 항상 요어서 이제, 여기 기말 재고라 하는 거, 여기 기말 재고고. 요 금액이 뭐더라? 매출원가다. 그죠? 이거 알고 있었잖아. 요게 주어졌잖아, 지금. 요게 주어지니까 요거 알 수가 있고. 요게 당 갔다 하는 거 알잖아. 그죠? 요거 아니까 요거 알게 되고. 요거 아니까 요거 알 수 있고. 요거 아니까 요거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답을 다 구할 수 있잖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예,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가감매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예. 두 번째, 선입선입법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회내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선입선입법이라는 거는 10개, 5개 들어와서 이걸 먼저 팔잖아, 이거. 그죠? 팔면 이게 남죠? 기말재고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다 보니까 이게 남습니다. 그러면 기말은 최근에 들어온 거, 이거 현행원가를 나타낸다. 그죠? 틀렸죠? 1번, 다시 보세요.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돼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소모품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 이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과거에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회계, 우리 기업의 회계 기준, 이게 법이었거든요. 이 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그래, 국제 기준을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2011년도입니다. 이때는 제1조, 와, 민법처럼 1조, 2조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조문들을 잘 이해하면은 이론 문제 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벗어나질 않았거든. 좀 쉬웠겠죠, 그죠? 아무래도, 예, 딱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국제 기준은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어떠한, 이제 말하면은 하나의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재고 자산에 대해서 해서 막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서술을 하면서 예를 들어 놨죠. 이런. 뭐, 민법에 뭐, 판례처럼. 예, 예를 들어 놨죠. 몇 개, 요런 판례 얼마, 뭐, 예, 뭐 이렇게 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에서 말하면 어느 구석에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거기서 문제를 약간 꼬아버리면은, 그걸 다 안 읽어보고 그걸 갖다가 내가 100% 이해를 못 한다 하면 답 찾기 어렵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답 찾기 좀 어렵습니다. 쉽게. 예, 한번 보세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 100원짜리가 내가 요 150원에 판매, 여기 원가가 100원짜리인데, 판매가가 150원 예상된다 이거죠. 이 경우에는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직 생산 투입하기 전입니다. 그죠? 투입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재료 같은 거. 이런 재료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가치가, 내 사놨던 재료가 가치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좀 어렵죠.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면은, 즉 30% 이상 눈에 띌 정도로 크게 하락하면은 손상 인식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예상될 이 자산이 있는데 아직 생산에 투입 안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 자산, 재료 같은 거 사놨는 게 이게 가치가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이익 보는 거니까 이때는 손상 차손 인식하지 마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나 하고 실제 기업에서 적용되는 거지 이론 시험에는 일이 좀 특별하지 않죠, 그죠? 아무튼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예. 2번은 틀리고, 그죠? 3번 보겠습니다. 선입 선분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 재고에 기말적으로 남아있고, 이 틀리잖아, 그죠? 선입은 항상 이게 남아있죠, 기말. 현재 최근 거. 그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들은 원가 훈련, 생산 재고, 재화동력이 원가를 총, 아니죠. 통상적으로 대안되는 재원의 항목과 원가, 채용성에 불리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개별법을 상하여 결정한다. 원칙 개별법이죠. 개별법. 개별법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즉 말해서 뭐 거래가 빈번하거나 물량이 종류가 다양할 때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평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니죠. 벌써 총평균법은 뭐죠? 실사법이잖아. 그죠? 예, 그거 잘못했네. 매입시마다 하는 뭐죠? 이동평균법. 이 문제 5번은 총평균법 설명이 아니고 뭐죠? 이동평균법 설명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